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의 신원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추미애 보좌관이 이른바 해당 부대로 전화를 걸어서 휴가 중인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은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의혹부터 야당의 주장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신은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었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요. 검찰이 해당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의 부대 관계자 A씨가 2017년 6월 21일 이 시점을 보시면요. 추 장관 아들의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에 부대 단결 행사 중에 전화 한 통을 이 부대 관계자가 받습니다. 아, 저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입니다. 라는 식일 수도 있겠고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 밝힌 인물이 그 서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을 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냐? 그러자 부대 관계자 A씨가 집에서 쉬는 건 이 병가 처리가 안 된다. 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합니다. 안 된다. 그러자 A씨의 상관 B씨가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그냥 그 개인 연가로 처리를 해주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병가 종료 뒤에 부대에 미복귀했고 이후 3일간 개인 연가 명목의 휴가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신원식 의원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추 장관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만 현재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들이 신원식 의원과 잠시 후에 직접 한번 통화를 한 내용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 내용이 이 의혹이 오늘 새로운 의혹입니다. 어떤 의혹인지부터 좀 상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야당 신원식 의원의 군 출신 신원식 의원의 주장인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언뜻 듣기로 궁금한 건 신 의원이 어떻게 해당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을 일단 파악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자,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지 혹은 그 반대인지 여부도 좀 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 의원실에서 당시에 휴가 기록을 요청했지만 휴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 확인된 거고요. 예. 또 하나가 신 의원실에서 당시 이제 추 장관의 아들이었던 서모 씨의 부대에 이제 간부들과 통화를 했는데 직접 통화를 했는데 신원식 의원실 관계자들이 거기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해당 부대 관계자와 전화를 직접 확인했는데 내가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다 이제 검찰에 얘기를 했다. 이것까지는 네. 확인한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차례 병가를 썼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두 차례 병가를 썼는데 그 병가가 끝나기 전에 직전에 한 이틀 전쯤에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간부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병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쉬면서 병가를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집에서 쉬면서 병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간부가 다시 더 위에 간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병가 대신에 개인 연가를 주자. 그래서 개인 연가를 나흘 더 줬다는 겁니다. 이건데 지금 신원식 의원 주장하는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병가를 내려면 최소한 그 외부 진단서가 있거나 아니면 군의관의 내부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부 진단서나 소견이 없이 병가를 두 차례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가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썼다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 연가를 추가로 썼는데 그 예. 과정에서 연가시면 사전에 당연히 동의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 전화를 받고 보좌관의 전화를 받으니까 그냥 부대의 간부가 구두로 허락을 해버린 거죠. 예. 과연 그것이 적절한 절차이냐라는 게 두 가지 지금 신원식 의원실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새로운 의혹이 워낙 지금 수사 중인 상황과 관련돼서 엄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측의 추가 반론이나 해명이 나오면 저희도 공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장교 출신에 우리 김관선 변호사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1. 자, 집에서 병사가 요양을 하는 것,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쉬는 것이 과연 군에서 병가를 내줄 만큼의 사유이냐, 적절하냐. 자, 일단 1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군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은 사실은 뭐 전시도 마찬가지,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군에서 이탈을 하면 군무이탈죄라고 해가지고요. 예. 형이 굉장히 셉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럼 나 아프면 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군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군이 기강이 완전 헤어지는 거고 그건 전쟁시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무이탈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사실 군인에 대해서는 병가랄지 연가랄지 이중성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오늘 병가를 내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조선일보 보도랄지 이제 신원식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병가를 두 번이나 냈는데 진단서는 이제 그런가 소견서가 아직 그걸 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군에서 어떤 밖에를 나가는데 그것도 병가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원래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은닉한 건지 예. 아니면 중간에 이걸 멸시를 한 건지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 근데 원래부터 없었다는 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군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병가를 두 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과연 특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도 마찬가지고 추 장관 측에서도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예. 좀 자료를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윤태곤 실장님께 여쭐게요. 자, 지금 해당 병사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보좌관이,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좀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좀 병가를 달라 라고 해서 해당 부대에서 자, 그럼 개인 연가로 쉬시라. 저도 2년 2개월 현역 병생활 했지만 저는 군생활 하면서 이랬던 적 없었거든요. 전화로 누군가가 전화해서 엄마 보좌관이 전화해서 복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 발급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절차를 문의한다든가 국방부에 뭐 이제 누구 사람을 말하지 않고 이러이러한데 이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라는 거는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화로는 뭐가 이제 좀 불분명한데 그냥 물어만 봤는지 아니면은 병가가 아니면은 연가로 해주세요라고 했는지 뭐 그런 청탁까지 포함돼 있는지 이제 불분명한데 되게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 기사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말하면은 추 장관 측이 확인을 해보니까 뭐 확인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설 쓰고 있네가 아니라. 그럼 이제 추 장관 측에서 이 보좌관이 제가 이게 청탁인지 문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물어보긴 한 것 같아요. 예. 자,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혹을 신원식 의원이 제기한 상황이고 신 의원에 따르면 신원식 의원실의 관계자가 해당 부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 보좌관이 어떤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추가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소개를 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여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뭔가 좀 정상적인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 이런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